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게임주가 또 강합니다. 네. 그중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위메이드의 흐름들이 저항선을 뚫고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금리가 떨어지자마자 성장주 쪽에서 뭐가 갈까 싶었는데 그나마 좀 수급이 좀 나은 이 위메이드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가상화폐 시장도 좀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여기서 이 P2E 게임의 선발 주자라고 하는 쪽에서의 변화가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3분기 실적 부진했고요. 4분기도 실적은 별로입니다. 별로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되는 미르 M 글로벌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12월 초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특히 기존에도 미르4 같은 경우도 스팀 동접자 순위 10위권 계속 유지했다. 그리고 또 위믹스플레인의 동접자도 30만 명이다라는 쪽이 여전히 향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또 내년에 대한 신작 두 종이 이번에 지스타에서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하지만 완벽하게 시장이 뭐 턴한다라는 쪽에서 어떤 주가의 펀드멘탈이 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체크를 또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어저께도 실적 좋게 나와서 많이 올랐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 오늘도 네.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엔진 부분 관련해서 방산 엔진 부분 관련해서 매출이 좀 급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고요. 매출적으로 좀 다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중국 쪽에 집중을 많이 했다라면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신흥국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고 또 현대 건설기계하고 좀 협업을 좀 하면서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매출적으로 좀 다변화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좀 장기적으로 침체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가가 화답을 해줬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뭐 꼭 그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어저께 유럽에서 그 러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죠. 한 500조 정도 추산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신 마샬 플랜이라고 할 정도로 좀 다각도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말했던 것 중에 좀 주목할 것들이 뭐 유럽, EU 국가들 말고도 뭐 한국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꼭 나라들 꼭 집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방 국가들도 좀 같이 동참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좋고 또 시장이 턴할 때 좋은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기대감, 모멘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